관광지 읍천 고가도로 밑에 위치한 문배 배수 펌프장. 펌프장 근처 좁고 허름한 주택을 지나면 약 100m 정도의 얕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바로 만초천이다. 일제강점기 때 욱천이라 불려 두 이름을 가진 만초천. 그 흔적들을 찾아 떠나가 본다. 서울 10경 중 하나이자 용산 주민들의 젖줄이었던 만초천. 만초천은 만초라는 풀이 많이 자라 불린 이름이다. 조선시대의 만초천은 인왕산 기슭에서 흘러내려 청파로와 용산 전자상가를 거쳐 원효대교 북단에서 한강과 합류되는 긴 물줄기였다. 지금은 대부분 복개되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둔지방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조선 초기부터 한양 도선과 연계해 교통과 물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만초천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인을 위한 욱천으로 바뀌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철도 부설과 도로 개설, 그리고 용산기지 건설에 따라 구불구불하던 자연형의 모습이 직선화되고 수차례 만초천 공사를 통해 직강화되었다. 6.25 전쟁 이후 서울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생활하수의 배출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결국 서울시는 복개 공사를 결정한다. 서울역부터 원희로까지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등에 실시된 복개 공사. 현재 물줄기를 찾을 수 없는 만초천은 유일하게 용산기지 내에 약 300m 구간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된 만초천. 소중한 자연문화유산 중 하나인 만초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